오토브레인즈 김태웅입니다. 오늘 차량은 더뉴 카니발이고요. 더뉴 카니발이고 주행 거리는 한 4만, 5만이 안 됐습니다. 이 차량도 20년도부터 저희 매장에 방문한 차량인데요. 저희 제품이 장착되어 있는 게 그래도 한 200% 세팅값 이상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제 전화 주셔가지고 요즘 저희 신제품 나온 거 고스트알파 흑백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 많이 다는 것 같은데 그걸 또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방문을 하셔서 저희 기술대표랑 같이 장착 전에 테스트 주행 한번 하고 있고요. 요즘엔 저희가 매장에 방문하시게 되면 장착 전에 테스트 주행을 저하고 기술대표가 같이 합니다. 같이 해서 장착 전에 차량 상태를 엑셀레이터 반응이라든가 모든 지금 뭐 출발할 때 스타트도 뭐 휘발유 차더라고 전혀 뒤늦게 출발하는 뒷땡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 전에 한번 테스트 주행을 장착한 차량이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착 이후에도 저희 기술대표랑 저랑 한 바퀴를 더 돕니다. 그래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를 냉정하게 서로 다 느껴본 다음에 장착한 만큼의 효과와 성능이 나오는 거를 확인한 이후에 고객님한테 이제 차량을 인도해서 마지막 테스트 주행은 고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 촬영을 하면서 이제 고객님이 느끼시는 게 같은지를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저희 제품들이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고 어떤 차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유튜브를 보시는 고객님들한테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저희 오토브레인즈의 앞으로의 그 장착하는 데를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더 냉정하게 효과가 어떤지를 더 체크 또 체크해서 고객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프락스를 살짝 해봤는데요. 약간은 원래는 더금 떴는데 약간은 좀 굼뚱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제품을 장착을 해도 100% 뭐 무조건 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상태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유턴하고 나면 차량이 좀 없으니까 풀악셀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1차적으로 제가 진단을 하고 2차적으로 저 기술대표가 진단을 해서 작업을 완료하고 또 테스트 주행 나오겠습니다. 자, 1차 테스트 주행 꺼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2차 테스트 주행은 제 기술대표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유속 증강기 탄 R타입, D타입, 탄 배기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조합 장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더뉴 카니발 그 노멀 상태하고는 이미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제 그 고스트알파 흑백이 하기 전에 차 상태를 체크하려고 나온 겁니다. 제가 체크했을 때는 그냥 지그시 밟았을 때는 RPM이 한 1700 전후에서 기어 변속이 되더라고요. 네, RPM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차도 원래 2000 가까이 돼서 RPM이 기어 변속이 되는데 한번 풀악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객님이 안산 쪽에서 오셨을 텐데 지금 오실 때 17.1km 찍고 오셨습니다. 저희 제품을 장착했기 때문에 평균 연비 17.1km 찍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고스트알파 흑백이 하고도 연비가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고객님은 연비 운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들어가서 여쭤봐도 그렇게 안 밟고 연비 운전하고 오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들어가서 상담을 좀 통해서 고스트알파 흑백을 어떻게 좀 진행할지를 체크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단은 됐죠? 네. 네네. 자, 장착 이후에 또 테스트 주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토브레인즈입니다. 오늘 차량은 카니발, 2000년식이고요. 그랜드 카니발이고,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이제 차량인데, 이번에 이제 코스트 알파 흡기하고 배기 업그레이드 하시러 오셨거든요. 지금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게 요 밑에 스로틀에 라파 플러스 1 4개, 인터쿨러에 라파 플러스 1 2개, 그리고 터보 간에 라파 플러스 1 3개, 그리고 관 안에 탄 R 타입 하나, 스로틀에 탄 R 타입 하나, 뭐 배기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요게 그 코스트 알파 흡기 8장이 붙어 있습니다. 5, 6, 7, 8. 차후에 또 하실 것 때문에 일단은 요쪽을 피워놨고요. 배기도 8개 들어갑니다. 배기는 장착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코스트 알파 배기 설치가 끝났는데요. 기존에 여기 탄 배기 하나 붙어 있고요. 이 두 개, 코스트 알파 배기 하나, 둘, 세 개, 세 개째, 네 개, 다섯, 여섯, 소음기를 지나서 일곱, 총매 앞에 여덟 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요거는 60파이 정도 됩니다. 60파이로 작업하시면 되고, 요렇게 철밴딩으로 이렇게 개당 두 개씩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테스트 주행 나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